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아재입니다. 다양한 콘솔 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란디아와 그란디아2를 리마스터하여 2019년에 발매된 그란디아 HD 컬렉션이 아크 시스템 웍스의 협력으로 한국어와 발매가 결정되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충격적인 등장으로 인해 RPG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던 20세기 말, 그란디아는 JRPG 왕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구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명작인데요. 드디어 공식 한글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로맨싱 사가 시리즈나 성검전설 시리즈에 이어 고전 JRPG 팬들의 봉화가 켜지듯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모습에 왠지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재 냄새 난다고요? 맞아요, 아젠데 뭐 어쩌라고요. 조금 재밌는 건 게임의 판매처가 그라비티로 되어 있는데 손놀이와 그라비티가 공동 개발한 악튜러스가 그란디아의 표절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란디아의 개발사인 게임아츠를 2005년에 광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했고 그라비티도 지분 매각 사건 이후 2008년에 인수되었기에 비록 아크 시스템 옥스와 협력이지만 그란디아를 그라비티가 유통하는 걸 보게 되었네요. 어쨌든 현재는 스위치판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스팀판, 거기에 더해서 플스와 액박으로도 출시하면 좋겠네요. 인왕과 인왕2가 9월 10일 패키지 DL 통합 누적 출하 600만을 달성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에픽스토어는 같은 날 인왕 시리즈를 스토어에 런칭했으며 런칭 기념 이벤트로 게임 본편과 유료 DLC로 구성된 인왕 컴플리트 에디션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에픽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인왕은 금발 백인 사무라이가 되어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출몰하는 요괴들을 토벌하는 핵앤슬래시 하드코어 액션 게임으로 개발사는 소울 시리즈, 귀무자, 디아블로 등 다양한 액션 RPG를 벤치마크했었습니다. 덕분에 소울 시리즈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해도 실제 플레이 스타일과 핵심 성장, 파밍 구조 등의 차별점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각인 효과 때문인지 흔히 소울라이크로 인식되는 건 팬들에겐 좀 아쉬울지도. 그리고 인왕 컴플리트 에디션 무료 제공과 별개로 후속작인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도 9월 24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무료로 제공되는 전작의 재미를 느꼈다면 후속작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 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위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